아이들 대포 카메라 찍는 그런 친구들이거나 다 찍어서 따라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따라다니면서 야 항상 밝고 건강한 언니의 모습을 바라며 아 성은이가 성은씨네 성은씨 성은이 어 여기 성은씨가 있네 1991년 김성은이야 김성은이 야 이거 진짜 이거 만들어주신 팬분들이 보면 진짜 너무 반갑겠다. 저 갖고 있었어, 정아 언니가. 저 갖고 있네, 이러면서. 혹시 뭐? 어, 이게 이제 이게 88 올림픽이다. 환상의 콤비. 환상의 콤비. 열정의 춤을 추듯. 예선 1위로. 아, 그러면은 선배님은 88 올림픽 때 뭔가 금을 딸 것 같은 기운이 좀 있었어요? 뭐 느낌이? 아, 나는 그 아버님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는 금메달, 중요한 경 금메달 따면 그때마다 아버님이 이렇게 살아계신 것 같이 이렇게 오세요. 꿈에? 꿈에. 근데 88에 나타나시는데 응.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딴다. 어. 이제. 아, 나는 딴다. 응. 나는 그냥 딸까 이게 아니라 응. 확실하는구나. 아빠, 아빠. 나 따는구나. 복식이 소리 진짜 금메달을 땄어. 오, 소름. 진짜 나 소름 돋았어. 아, 야, 남의 집에서 자꾸 옷을 벗어. 닭살이. 그럴 거면 민소매를 입고 와, 아주. 닭살이 계속 들어와. 더워 죽겠구만. 우리는 88의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복식조였어요. 양영자 선배랑 저랑. 그러니까 88 올림픽을 대비해서 3년 전부터 준비를 하는 네. 팀이네. 네네. 복식을 하루에 적어도 3분의 2는 연습을 했어요. 하루에 3분의 2. 단식 1시간 연습하고 맨날. 복식을 하는데 나중에는 88 올림픽이 쭉 되니까 제가 언니가 뭐라고 얘기만 하면 그럼 호흡을 워낙 같이 맞춰서 다 끝나고 난 뒤에 영자 언니랑 저랑 이제 다 우승을 했어요. 어. 그리고 둘이 이렇게 펴등 이렇게 껴안아서 뭐라고 얘기할게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딸 줄 알았어. 야, 딸 줄 알았어. 딸 줄 알았어. 대충. 언니, 나 때문에 이긴 거야. 아, 중국 결과 아니네. 좀 겸손해봐요. 이 모든 영광을 언니에게 돌릴게요. 고마워, 그냥. 다 땡. 언니, 우리. 언니, 우리. 언니, 우리. 금메달 따서 너무 다행이에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우리는 이걸 따기 위해서 3년을 준비했고 온 포커스가 우리 복식조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못 따봐. 진짜 부담이 너무 많이 진짜 다행이라고 그렇게. 금 따서 다행이에요. 안 싸운다. 그럼 총 금메달 따게 이것저것 다 합쳐서 100개 넘겠어요? 아, 100개 넘더라고요. 와. 다 딴 게 130개? 그때 맞죠? 갖고 오셨어. 야. 갖고 오셨어. 그 중에 금메달이 75개. 야. 야. 금메달만 75개. 야, 75번 1등을 했다는 거야. 야, 대단하다. 진짜. 부모님이 어떻게 좀 달라지셨어요, 어머님이? 아니, 저는 사실은 어머님은 제가 편하게 해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탁구를 친 거고. 오, 그래요. 그래서 세계선수권대회 끝나면서 제가 처음으로 30만 원의 연금을 받기 시작해요. 연금? 예, 연금. 근데 올림픽 끝나면서 100만 원이 됐거든요. 그게, 그게 18살이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 우와! 그게 얼마야? 근데 그 돈을 저는 엄마를 다 드렸으니까. 연금 통장을 자체를 엄마를 드려서 엄마가 이렇게. 그때는 100만 원이 엄청 큰 거죠. 지금이 아주 값어치가 좀 떨어졌지만은. 지금도 올랐겠죠, 오빠? 아니. 아니야, 그건 똑같아. 100만 원이 이게 진짜. 근데 엄마가 팔순 잔치 하실 때 저한테 그러더라고. 너도 이제 애도 학교도 다니고 막 그러니 이 돈 이제 네가 가져가라. 그러면서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덕분에 잘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신다. 눈물이 확 나죠. 내가 덕분에 잘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신다. 이거 안 쓰고 그냥 다 놔두신 거예요? 이거 안 쓰고 그냥 다 놔두신 거예요? 아니 엄마가 쓰셨으니까 덕분에 잘 살았다. 아, 다 썼다고요? 나는 다시 뭐 하라 이거지. 그럼 매달 오니까. 이젠 100만 원이 작단다. 야, 시대가 바뀌었다. 야, 100만 원 더 줘, 너가 그런 얘기 아니야. 우리가
그때 100만 원이면 큰 돈인데 지금 100만 원이면 한 달 생활 못 해요. 맞아요. 아, 이거 너무 올랐어. 5만 원. 더 달라는 얘기. 메달을 못 딴 지가 벌써 올해 이번에가 16년째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못 따면 이제 16년째 못 따요. 또 4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신선순 좀 올라왔어요? 이거 메달 따기 전에 그 전조 증상 있잖아요. 얘가 좀 따겠다. 전조 증상. 야, 무슨 발작이냐? 전조 증상. 어디 아프냐? 그거 있잖아. 뭔지 알지? 느낌. 네. 눈이 총명하다든지 애가 막 이게 막 컨디션이 많이 올라왔냐고. 선생님들 아실 거 컨디션이 많이 좋냐고. 네. 어, 난 또 뭔 얘기는. 그래도 동메달은 뭐 한두 개 정도 나오지 않을까. 값진 동메달 두 개를 목에 건 탁구 대표팀이 귀국했습니다. 미소를 되찾은 탁구 대표팀이 공항을 가득 메운 팬들에게 밝은 인사를 건넵니다. 진짜 신 선수의 장점이 뭐예요? 백핸드가 좋아요. 백핸드. 네, 백핸드가 빠르고 또 파워 있으면 파워가 있고 이제 사람들이 신 선수를 몰랐을 때는 그쪽을 맞추다가 아니까는 잘 안 주는 거지. 전략이 노출되고 나니까. 그것도 이제 극복하는 거죠. 화살이 바람을 이겨야 된다 그러잖아.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배드민턴의 안세영 선수. 그 친구는 지금 역사를 쓰고 있어요. 지금 계속 쓰고 있어요. 계속. 근데 그 친구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그냥 파워풀하거나 이게 아니라 굉장히 엄청 있어요. 넘어지면서 디펜스하고 일어나서 또 받고. 근데 한 번, 두 번 받으면 대부분 포기하거든요. 내가 이제 밀렸으니까 하나는 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안 버려. 그러면서 역전하는 그런 것도 보고. 뒷심이 있구나. 뒷심이 완전 있어요. 남들보다 뭔가 다른 뭔가가 여기 안에서 막 올라와야 그거를 갖고 가는 거지. 그런 게 없으면은 뭐 이 정도에서 되겠지 하면은 절대 못 가져간다. 그냥 그 놓치지 않는 그. 근데 그런 게 아니면은 과연 1등을 할 수 있을까? 특히 올림픽이잖아. 다 잘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한테도 영향, 우리도 악착같이 하자. 네. 4년 한 번씩이잖아. 그때만 그 막 관심을 갖고 그 해만 잘해주고 올림픽 딱 끝나면 그 몇 해는 또 안 좋잖아요. 안 해주잖아요. 탁뿐만 아니라 모든 내가 볼 때는 모든 종목이 전멸이라고 좀 있으면 전멸될 거래. 운동하는 선수가 없대. 지금요? 네. 우리 같은 경우도 원래는 한 2,000명 정도 있었어요. 그 선수군 합쳐서 이제 초등학교부터 실업까지 다 합쳐가지고 한 2,000명 정도 있어요. 지금은 1,400명이 안 돼요. 1,300. 계속 준대. 어떻게? 왜 그런 거? 인구도 줄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출산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힘든 걸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견디는 그거를 돈도 그렇고. 돈 되는 종목으로 다 가지. 야. 축구. 1번. 2번. 야구. 3번. 골프. 아니 부모님들이 그런 종목을 시키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종목이 좀 어렵대요. 제가 들었거든요. 걱정되시겠다. 우리뿐만이 아니고 학생들이 시합을 나오려면 5명이 주전이거든요. 근데 5명이 안 돼서 못 나오는 거예요. 개인들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팀이 없어져. 학생이 그 학교가 없어져. 많은 단체전에서 많이 나가야 되는 아이들 있잖아요. 배구 같은 경우 6명 있어야 되고 농구 같은 경우 5명 있어야 되고 그걸 못 맞춰가지고 못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현실적인 건데요. 우리 그 엘리트 스포츠를 어떻게 하든지 살려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다들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감독님 한 번 더 나가시면 안 돼? 올림픽? 지금? 아 지금 컨디션 될 것 같아. 단주를 너무 많이 하셔서 이게 안 되는데. 아니 요즘에 지금 컨디션 될 것 같아. 전체 증상이 안 그리고 눈이 너무 무서웠어 순간. 이게 감독의 눈이지. 막 지금 감독의 막, 눈이고 이제 갑자기 해설자의 눈인데 맞아. 지금 반주를 몇 년 건 오래 하셔가지고. 갑자기 막 타고. 아 약간 좀 아까 무슨 냄새가 나. 배고파 이제 먹어요. 네. 이제 아까 아니 왜냐면 나 감독님이 요리하신 걸 처음 봤어. 야, 집된장. 중요한 건 이제 이거. 후방 넣고 이렇게 아 야 요리를 너무 잘하신다. 부글부글 장난 아니야. 미쳤다. 두부까지 넣어서 먹읍시다. 두부까지 단백질 먹어야죠. 어머.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고기죠. 고기. 고기죠. 아니 삼겹살. 야 우와. 이거 한방 같은데 한 방. 몇 시간 삶은 거야?
우와 진짜 야들야들해. 가끔 이거 뭐 중요한 날 드세요 좀? 아이들 미국 가면은 무조건 한 번씩은 삶아서 그렇죠. 그래서 먹이는구나 애기들. 애기들을 주고 싶어서 했구나. 아니 오랜만에 엄마 집에 왔는데 엄마가 진짜 해준 그 마음으로 이거 이 음식을 준비하신 거 아니야? 자녀분들한테 해주는 음식인데. 맞아요. 어 김치가 당근 김치인데 이거. 거의 한식집 같아요. 아김치 와. 이거 그대로 놔둬요? 네네. 그대로요? 그대로. 아 먹을 땐 정말 빨라. 그럼요. 와 진짜 저 찌개만 있어도 끝나는데. 아니 오늘 너무 많이 하셨는데 감독님? 상다리 부러지겠는데요? 자 너무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좀 드셔보세요. 김치랑 같이. 찌개. 어우 야. 또. 와 찌개 미쳤다. 요리하실 시간이 없으셔야 돼. 와. 몸질 하나도 안 나죠? 입맛 없을 때 그냥 이거 딱 찍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입맛 없은 적 있어? 아니. 없을 때. 언제부터 요리를 그렇게 잘하셨어요? 사실은 나는 요리를 잘한다고 생각 안 하는데요. 우리 엄마가 요리를 되게 잘하셨어요. 솜씨가 좀 물려봤잖아. 저 엄마가 저희 키우신다고 그 옛날에 조리사 자격증 따셔가지고 아, 회사 식당에서 일하셨어요. 아 회사 식당에서. 그러니까 운동 선수니까 헤매기려고 얼마나 많이 그 배우고 막 했을 거야 몸에 좋은 거를. 근데 몸무게가 선수 때 많이 안 나갔어요. 지금하고 비슷해요. 한 40몇 킬로밖에 안 나갔어요. 지금도. 근데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그때 이제 막 대표 선수 딱 되려고 할 때 너 그렇게 몸무게 작게 나가면 운동 못해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하시니까 확 겁이 나더라고. 근데 한 번은 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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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한우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아, 맞아요. 주셨는데 엄청나게 배, 밥이 땡기는 거예요. 아, 오 살찌나 보다 그게. 엄청나게 밥이 찌셔야 되잖아. 맞아. 식욕을 높으시고. 한 46kg 이렇게 나갔는데 한 53, 4 이렇게 나갔어요. 그래서 1년 만에 8kg 찌웠어요. 8kg 찌우고 이제 88 올림픽 이렇게 나와. 오 드시고. 밥 먹. 그러니까 확실히 체력이 견디더라고. 훈련하는 거를 강도를 견디더. 역시 탄수화물 쳐야지. 아니 밥만 한 시간씩 먹었어. 밥을요 한 시간씩. 천천히 꼭 천천히 꼭 씹어서. 네, 천천히 그냥 많이 뭐 배꼽을 계속 늘리는 거지. 배통을 늘린다고. 네. 너무 배통을 언제부터 늘렸니? 저는 확실히 오빠 안 풀릴 때부터. 개그맨 되고 아 저도 진짜 말랐었어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맞아, 근데 개그맨 맞아. 시험 합격하고 나서부터 이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이제 먹는 걸로. 진짜. 받으니까. 근데 지금 스트레스 받을 게 없는데도 이렇게 먹네. 이미 늘어났어. 그때 늘어났으니까. 그렇다. 그렇다. 내 얘기하는 내가 살찐 이유가? 내 얘기하는 내가 살찐 이유가? 내 안에 있는 장기는 내가 아직까지 운동선수인 줄 알아. 먹는 건 똑같아. 뛰진 않아. 그 똑같은 거야. 옛날만큼 그 운동량이 없으니까. 얼마만큼 늦으셨어요? 저 거의 선수 때 74kg 갔는데 지금 85kg, 6kg? 10kg. 아니 88 올림픽 끝나고 4년 후에 또 나갔었죠? 반대로. 이미 88에 땄는데도 또 나가신 거야? 난 개인전에서 못 떴잖아. 따고 싶은 거지. 근데 그때 그 시상식 올라갔는데 올라갈 때 이렇게 머리 숙이고 올라. 어머! 나 그거 되게 속상해. 죄진 것처럼. 어머! 아니 왜냐면 금이 아니니까. 금이 아니에요. 그때는 금 안 따면 서로 찍을 거 아니죠. 그리고 벌써 언론에서 때리기 시작해. 한정화의 시대는 갔다. 끝났다. 이렇게. 딱 그렇게 해버려. 너무하다. 그때 은퇴 고민을 좀 하신 거예요? 했지. 그래서 진짜 집으로 내려갔어. 나 안 하겠어. 너무 서운한 거 하니까. 근데 너무 웃긴 거는요. 우리 엄마도 그렇고 잘 왔다 그러는 거야. 빨리 가라 이런 말도 안 하고 또 푹 쉬어. 저 어떻게 했어요? 한 달을 쉬는데 막 배 깔고 막 만화책 막 하루에 막 50권씩 빌려다 보고 그런 시간도 있어야죠. 맞아. 근데 이렇게 있는데 세계선수권 대회가 늘 4월에 있거든요. 뉴스에 막 선발전을 하고 있던데 지금 뭐 하고 있지? 엄마 나 다시 올라가야 되겠다 그러고 다시 올라가. 그놈의 승부요. 그놈의 승부요. 그래가지고 선발이 됐어요. 그리고 세계선수권 대회 나갔어. 보름을 해외에서 전지훈련 했어요. 하는데 막 체력이 안 좋으니까는 입술 막 부르트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못 견디는 거죠.
이렇게 쿵탁킨 데가 있어. 위로 아래로 네 군데가 생겨. 아, 부풀었다 지금. 그 정도 몸이 안 좋으시고. 그리고 이게 아물 때쯤 되니까 조금 자신감이 막 생기는데 그때 이제 야 동약핑 너 한번 붙어보자. 오늘 동약핑만 못 이겼거든. 동약핑이 또 신민과에서 누구한테 지네. 내가 올라가면 붙게 돼 있었어. 지네. 또 올라갔어. 어쨌든 이분이랑 붙게 돼 있었어. 또 어딘가에서 8강인가? 그래서 붙게 돼 있었어. 오, 이분이가 지고 다른 애가 올라왔네. 그래서 어, 나 어, 뭐지? 땡큐 이러면서 걔랑 붙었는데 걔 너무 잘 지는 거야. 어떡해. 그래서 느낌이 이제 벽에다 대고 닦고 있는 거야. 그 정도로 내가 세게 치면 더 세게 오고. 그때 5세트 할 텐데 3세트에서 20대 15로 졌어요, 내가. 1대1. 7개 내가 그냥 따가지고 역전했어. 내일 7개 따가지고. 대단하시다. 근데 4세트 또 졌어. 맨 마지막 21대 20을 이기고 22대 20 되는 그 마지막 볼 있잖아요. 나 아직도 생각해. 포인트 가서 날라서 치고 다시 왔어. 깔아앉는 이 볼이. 근데 넘기면은 걔가 딱 쳐가지고 내가 못 이길 것 같아. 오오. 깔아앉는 볼을 그냥 딱 쳤어. 쳤어. 그런데 얘가 받을 게 네트 맞고 들어오는 것 같아서 또 뛰어 들어갔어. 받으려고. 그때 그 네트 맞고 또 끊었어. 야! 그때 그 네트 맞고 또 끊었어. 야! 22대 20으로. 끝내. 와우. 드라마다 또. 그 다음날 3대 5로 이기고 세계 집회. 근데 그 퍼즐이 그때 안 땄으면 적이 없어. 명예 전당에 내 이름이 못 올라. 그렇지, 그렇지. 거기까지 세계 선수권까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단식까지 있어야지만이 퍼즐이 맞죠. 모든 걸 다 딴 거 아니야. 아, 소름 돋았어. 아니 근데 또 우리가 이 얘기를 알아서 유남규 선배님이랑 막 열애설 같은 거. 아, 많이 났었어. 엄청 났지. 썸 없었어요, 썸? 근데 너무, 근데 유남규 선배님이 좋아한다고 그랬어. 아, 진짜? 그때 좋아했다고 그랬어. 너무 예뻐서, 너무 예뻐서 좋아했다고 그랬어. 나는 못 들은 것 같아. 그때마다 언론에 너무 기사에 예뻐서. 엄청 많이 났으니까. 김택수 본인도 나랑 열애설 났다고 갖고 왔더라고. 나도 껴줘, 이거 아니야? 많았어요, 옛날에 많았어요. 그래서. 아, 강호동 씨. 맞아, 강호동 선배님. 그거 어떻게 난 거야? 아니 접점도 없었어요? 뭐 선수촌에? 없어요 없어요. 1도 없어요. 호동 오빠랑 왜 열애설이 난 거야? 몰라 나도. 나 모른다니까. 호동이 형은 자기가 흘린 거 같아. 그 당시에요. 효정아 너무 예뻐서. 그럼 자녀분들은? 미국을요. 미국에서? 서연이가 몇 살 때 나왔어? 5학년 때. 그다음에 아들은 3학년 때 나갔어요. 나 그때 학원을 엄청나게 보내는 거야. 근데 나는 그런 거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야 이렇게 하다가 진짜 가랑이 찢어지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어학연수 한답시고 그냥 가족들 다 데리고 나간 거야. 근데 서양순 씨가 거기서 그 양궁을 가르쳐요. 애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언니가 거기서 좋은 학교를 애들을 많이 보내서 한국 애들을. 콜롬비아 대학도 보내고 하버드도 외국 보냈어.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레이스를 따가지고 보내더라고. 근데 학교가 너무 좋다고 그러더라고. 우리나라 이제 강남 8학군. 근데 나도 약간 욕심이 생기잖아. 거기다 집 딱 샀어. 너무 깜고 빌려가지고. 사버렸어. 영끌에서. 아니 그럼 그때부터 거기 가족들을 눌러 안고 감독님만 오신 거야? 무실라 갈 때 쓰면 뭐라도 잘라야지. 누가 남을까? 뭐 내가 남아야지. 네가 더 많이 벌잖아. 네가 나. 그렇게 된 거야. 아이들을 위해서 오지? 야 십몇 년 지금 2012년에 갔으니까 벌써 14년이다.